아흔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위해 밥상을 준비하는 아들의 손길이 여간 야무진 게 아닙니다. 이쁘게. 우리 어머니가 이쁜 걸 좋아하니까. 끼니마다 항상 정성을 다하는 건 어머니 건강 때문이라지요. 간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어. 그리도 안 돼요. 야, 부자관에 그랬다고. 3일 밖에 많이 살아야 사는 밖에 못 잤는데. 나는 이 침대가 있으면 저는 꼭 여기 떼 가는 땅바닥에 있어. 원래 안 떠나고 꼭 내 곁에 갖고 있어. 그렇게 오지야 과장님이 어디가 바람도 좀 들고 좀 보러 주장을 안 했어. 처음 섬으로 귀향을 결심한 것도 희귀 질환으로 시한부 진단을 받았던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였답니다. 꿀맹이고. 꿀맹. 기술 짜요. 밥부터 잡수임하고 이런 것부터 잡수임. 오로지 밥이요? 어머 이것도 이렇게 조금 해갖고 조여갖고 잡숴봐라. 맛있어. 고동. 입맛 찾아준 건 거북손. 맛있어? 우리 먹다 한나 그냥 얼로 가버려도 몰라. 다 가버렸어. 엄나게 맛있다 아주. 뚝딱 남겨갖고 그냥 맛있다. 발병 원인을 몰랐던 것처럼 역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 천하에 어쨌든 그래 말썽이다. 어째 말썽이 어째 어장하게. 집을 나서면 마을 어른들 아들 노릇까지 톡톡히 하는 해석 씨.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주 오전인데 한 두 시간 기다리다 또. 배터리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해결사가 따로 없습니다. 아주 우리 어머니가 펄펄하네. 언제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택시기사 못지않죠. 힘이 장사는 아니지만 어머니들 위해서라면 무엇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미역 좋다 아주. 지금부터 이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죠. 미역하면 잠도 못 자고 한 달 조금 못 하니까 그래도 1년 내내 한다면 아마 아무도 못 살 거예요. 가다가다 멈추어 서서 어른들 민원 듣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결국 가사리 조금이 오늘 수확 전부네요. 이게 장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끓여 먹을지. 집 안팎 어디서나 1인 다역은 기본. 이번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짝꿍. 어이 이쁘다. 이쁘십니다 박 여사님. 겁나 이쁘네. 저는 조금 이쁘단만 들었는데. 언니 번호는 색깔 좋고. 변변한 미용실 하나 없는 섬마을. 아들 해석 씨는 어머니 전속 미용사로 변신합니다. 엄마한테 노래 한 곡 해줄까? 오랜만에? 이봐.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거기에 왕년의 가수 실력 동원해 구수한 노래까지. 미용사의 감동 서비스는 끝이 없습니다.
스며드는데 어머니와 함께라면 행복하다는 해석 씨. 집 마당 환하게 밝힌 꽃들을 내년에도 어머니와 함께 마중하는 것이 단 하나 그의 소원입니다. 이별의 눈물이냐. 오시로 마르장면 메이커 최고로 메이커 있는 저세요. 그 알아주지 이제 국민이 다 보면 육지에서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된다 깨면 나는 내 고향이 최고 좋다.